오늘은 지금 시그니처의 다섯 번째 미니 앨범 스위티 어설티의 자켓 촬영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네, 저희 시그니처가요 약 10개월 만에 미니 5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자켓 촬영의 관전 포인트는 저희 시그니처만의 청량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미니 5집 스위티 버솔티는 소녀들의 달콤 짭짤한 사랑 이야기들이 가득 담긴 앨범입니다. 사랑에 빠진 감정을 친구들에게 털어놓는 이야기와 이런저런 고민 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풍덩 빠지겠다는 이야기를 담아 여러분들께 찾았습니다. 여섯 명의 소녀들이 모두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동작을 하고 같은 색의 관중석에 앉아 어딘가를 흘끗 쳐다보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수상해 보이기도 하고 엉뚱해 보이기도 하는 소녀들의 사랑에 대한 궁금증을 담은 컨셉으로 촬영을 했는데요. 좋아하는 사람을 지켜보면서 나도 모르게 멍을 때리게 되고 어딘가 간지러운, 알쏭달쏭하고 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소녀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촬영할 때부터 직원분께서 계속 컵을 들고 다니셔서 저는 음료수 드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소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빈 컵을 이용해서 촬영을 해봤는데 뭔가 소품이 있으니까 더 재미있게 나온 것 같아서 아주 아주 좋았습니다. 이거 저희 시그니처 마크 달려있거든요, 로고. 그 저희 의상이 제작인데 하얘가지고 잘 보이진 않지만 그런 은은한 디테일이 원래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밴드를 했다면 셀린이는 선큐브를 했다. 물론 햇빛 가리개 기능은 별로 없지만 약간 패션은 궤도를 타지 않으니까 약간 테니스 할 것 같지 않아요? 활차! 팍! 티티! 오늘 한 명씩 다 찍어주려고 해요. 찍고 왔어요. 이곳은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소녀들의 방인데요. 각종 놀이를 즐기면서 서로의 비밀도 나누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담은 컨셉이면서 각각 다른 소녀들의 모습을 다양하고 팝한 컬러로 풀어내보았어요. 지원이 입술 왔다가 일단 찍고 찍고 있고 이번
하면서 야구의 이응도 모르지만 흉 내낼 수 있어. 너도 좀 있다. 옛날 지원 언니랑 저희 시타로 갔을 때 있잖아요. 그때가 생각나네요. 언니가 되게 연습 열심히 했어. 말이죠? 오늘 다 찍을러. 근데 이게 원래는 20몇 개밖에 없는데 이게 39장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스. 내가 지금 오늘 빨리 다 쓰고 뮤비 때는 또 따로 찍고 그래서 빨리 현상할 거예요. 멤버들의 장난스러운 모습부터 이미 나의 마음을 눈치챈 상대방에게 고백을 하기 위해 들뜬 마음으로 준비하는 모습까지 소녀들의 통통 튀는 모습에 맞게 방의 모드는 키치하고 익숙한 듯 편한 스포티한 의상으로 소녀들이 방 안에서 느끼는 자유로움을 표현하였습니다. 근데 로이 언니랑 둘이서 유닛으로 찍는 거 진짜 끝이. 네, 처음이에요. 맞아요. 색다른 기분이고. 맞아요. 저희가 벌써 네 번째 앨범 찍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옛날 추억 떠오르면서 오늘 근데 너무 메이크업이랑 양갈래도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도희랑 재밌게 촬영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탕을 이게 하나씩 나눠 먹었는데 언니 무슨 맛 먹었어요? 저는 라즈베리 맛이요. 아 진짜요? 라즈베리 맛도 있어? 이거는 콜라. 이게 사탕을 랜덤으로 먹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 콜라 맛이거든요? 근데 콜라 맛이 딱 나와서 기분이 좋아서 진짜 맛있어요. 약간 저희 TMI. 근데 저희 아직 머리도 못했는데 좀 기대돼요. 맞아요. 어떻게 나왔을지 너무 기대돼가지고 왜냐면은 데뷔하고 나서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컨셉이어서 맞아. 더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세 번째 촬영도 잘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난 사랑에 풍덩 빠져버린 소녀들인데요. 신기하기도 낯설기도 한 사랑이라는 감정에 빠진 소녀들의 순수한 마음을 깨끗하고 맑은 물로 표현해봤습니다. 저는 일단 저의 헤어와 메이크업은 이게 제일 마음에 들고 그리고 착장은 아까 다 좋아서 약간 고를 수가 없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늘색을 좋아해서 두 번째 게 제일 좋아요. 소녀들의 잔잔했던 마음이 일렁이고 또 모든 것을 쏟아내고 풍덩 빠져
빠져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모습을 담아낸 컨셉인데요. 순수한 마음을 담은 컨셉인 만큼 상징적인 화이트 컬러의 착장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뭔가 순수하고도 또 사랑에 빠진 솔직한 모습의 소녀들을 표현했습니다. 수영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셋이 처음으로 인 촬영을 해봤는데. 어, 맞아. 어? 진짜요? 남자애가 자꾸 저한테 코끼를 불어넣어서. 맞아. 분노의 코끼. 그리고 이 언니들 너무 샷도 했어요. 어, 맞아요. 웃음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잘 나왔어요. 맞아. 속말 사진 제 원픽 사진이 될 것 같아요. 저에게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면모를 보이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어떤 치아뜨쳤던 청순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안녕. 즐겁게 봐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영상 봐줘서 고맙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